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네. 무거운 주제를 좀 이렇게 다루고 싶은데 네. 우리가 가장 슬픈 게 진욱이랑 굿이거든요 사실은. 아 진욱이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도 나름이에요. 호상으로 가신 분도 진욱이로 하고 되게 험하게 가신 분도 진욱이로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진욱이가 뭐예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절에서 하는 건 천도제. 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아주 막 말 그대로 49일 동안 막 이렇게 거하게 하는 거. 네. 돈이 없는 사람은 또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천도제랑 저희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저희는 진옥이라고 해요. 네. 알지 길로 귀신. 그래서, 네. 그래서 진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실질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굿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가 얘가 언제 어떻게 잘못됐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자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진옥이를 했습니다. 진옥했지만 진옥이 하니까 당연히 돌아가신 분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당들은 죽은 사람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은 절대적으로 죽는 사람을 부를 수는 없어요. 대신 천도는 가능하죠. 근데 네. 저희는 부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진 사람들은 아, 나 우리 가족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하면 진옥이로 해야 돼요. 왜냐면 진옥이를 거하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100% 그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서 못다한 얘기를 다 하시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다 하고 아니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맞을까 의심할 때도 있는데 좀 있으면 그 제갓집이 막 통곡하고 웁니다. 왜냐면 우리는 살아생전에 들었던 바가 없는 말을 제갓집이 알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당신하고 그런 얘기 한 걸 한 얘기를 실제로 나타나서 해요. 그러니 와 왔구나 해서 엄청 우세요. 어떤 분이 남편 진욱이라는데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나와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항상 이렇게 했잖아 뭐 우리는 모르잖아요. 잠자리에서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도 다 하니까 그분이 그냥 진욱이만 간단히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신랑이 진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연이어서 그 신랑이 뭐를 좀 해달라 하니까 구판을 또 벌렸어요. 돈 안 아깝대요. 왜냐면 진짜 처음에 남편을 만난다고 해서 안 믿었대요. 근데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네. 자기만이 알고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우리가 꾸며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신이 실려서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둘 중에서 제일 기가 센 그게 진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렇게 망자들 보면 그래도 돌아가신 지 뭐 5년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3년상을 못 넘긴 진욱이는 센 진욱이라고 하는 거야. 센 네. 진욱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피가 덜 말랐다 할 정도로 사람이 진짜 그만큼 거세게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아 무조건 천국으로 가거나 무조건 극락으로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보면은 못 가고 헤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우기를 이렇게 해서 좋은 데 올립니다 저희가. 근데 뭐로 태어났나까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진우기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꽃으로 폈구나. 그러면 우리 엄마 꽃을 너무 좋아했는데 꽃으로 탄생해서 좋다. 그거는 쌀에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을 태어났구나. 저는 얼마 전에 진우기 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사람 태어났는데 나중에 커서 군인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애기들이 객사를 했는데 전혀 천도제도 진우기도 안 해버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좀 저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근데 딱 보면 애기가 9천에 지금 떠들고 있어. 근데 돈 그거 몇 푼이라고 된다고 안 해. 네. 못 믿는 건지 돈이 아까운지 모르겠는데 애기가 한 말 있잖아. 여기서 막 실려갖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얼마 전에 또 봤는데 애기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9천에 떠돈단 말이 또 나와.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애들
얼마나 힘든 애들,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대형 참사는 항상 정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좀 많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대참사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려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행사는 항상 정해진 거고, 경찰들이라도 많이 이렇게 해서 제 앞에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막 뛰고 난리 났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대책 못했다는 거는 정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솔직히. 문제는 그거예요. 사고 생긴 것까지 억울하고 온통한데, 제 영감으로는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분명히 서둘렀으면 다 이게 조치가 됐다면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44개의 병원 다 찢어 발려갖고 해버린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족들의 대항력 있잖아요. 짧은 10군데만 모인다면 막 유가족이 10군데 모여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층만은 없다 보니까 유가족이 분배가 안 되고 다 뭉치면 그 순간 사고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미 없어진 일에서 답도 없고 대책도 없으니까 유가족들이 덤비고 그러고 또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쫙 이렇게 44개 네. 병원에다 날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영어로 제가 보면은요. 한 10명? 심폐수술하고 막 수술 하고 막 그러면 살았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시간이 걸렸어. 그런 대책이 너무 안 됐고, 근데 죽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이라도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뭐 좀 말만 나왔지 결정한 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이제 24일 만에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입회도 없고 영정사진도 없고 이렇게 진짜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정신사나운 상황. 네.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나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거는 이제 민심이 수습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후속 대책을 잘 해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 아무래도 유가족들은 대항력이 내 가족이니까 되게 심하게 오지 않았겠냐. 지금까지 24일 동안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돈 몇 분이 준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자, 행안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자, 그 희생자 리스트를 달라 했는데 있었으면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유가족과 분쟁을 피하려고 일단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가 있다 하면 다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나한테 도끼 들고 덤비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일단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세월호 때도 애들도 많이 죽고 그랬지만 막말해서 지하고로 다 남이잖아요. 세월호 때 애기 죽었는데 자기도 뭐 밥 굶고 잠 못 잤어요? 아마 할 짓 다 알고 다 했을걸요? 근데 적어도 애도의 기간은 5일이라도 가지라고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나랑 가족이 아니지만 남이지만 또 어린 애들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애도의 기간은 우리 국민들은 차라리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애도의 기간 동안 가게들의 술집이라고 했는데 손님이 아예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애도의 기간을 갖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내 자식을 슬퍼하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에서는 그 시간에 뭐를 했냐? 지금까지 뭐 해줬죠?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 아이들에서 수습한 게 뭐 있어요? 없죠? 사실 아무 방안도 없어요, 지금. 그냥 몇 명이 어쩌고 몇 명이 어쩌고 뭐 이런 말만 맨날 하고 더 이상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그런 말이나 그럴싸한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본인의 포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는 애들은 가는 애들이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 아이들을 진옥이라도 해주든가 천주들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벗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특별한 대책을 못 해주고 있어. 사실은 158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그렇지만 숫자는 대단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158명을 뭔가 보상하라? 그거 많은 숫자 아니에요. 왜냐면 한 나라에 그래도 선진국인데 네. 158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보상하라. 뭐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돈을 왜 보상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가서 잘못해서 죽었는데 왜 그러냐. 난 그런 사람도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입장이 다 항상 입장이 있어요. 바꿔놓고 보면
그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 있을 때 가족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나라에서 어차피 이 예산을 여기서 안 써도 딴 데다 다 써. 줘, 썼잖아, 줘. 그러니까 내 말은 그 158명에게 저는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달할 수 있게 너무 야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부모들이 자식 죽고 나서 돈 나오면 뭐합니까? 그쵸? 그래도 이 아이들에서 억울함이라도 좀 풀어주려면, 아니, 우리들한테 지는 게 안 해도 돼요. 절에서라도 가서 천대다 다 올리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라도 다 이렇게 돼. 되게 교회도 공짜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내요. 그쵸? 성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돈 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부모를 자식을 잃으면 일단은 이렇게 노가다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단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은 이렇게 먹고 사는 생계 위협을 받아요. 왜? 자식이 죽었는데 가서 장사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합병으로 내면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자식이 죽었는데 직장 계속 나갈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먹고 내일 나갈 게 그냥 천지갈인데 일 나가야 되잖아. 네. 근데 그래도 보상이라도 이루어지면 사람이 그래도 숨쉴 시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따따부따 하지 마시고, 저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돈이 얼마라도 나가든 한 푼이라도 더 줘서 정말 부모님 마음을 달래주고 애들 달래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마음을 먹어야만이 나도 내 자식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 내 자식들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거기 가라 가냐고?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다 사고 났으면 제가 누가 거기 가라겠냐고 똑같잖아요. 왜 그렇게 냉정히 말합니까? 그쵸? 나는 사회적으로 참 성공을 크게 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마인드가 달라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어차피 자기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예산에서 알아서 주잖아요. 그쵸? 근데서 뭐 나라에서 우리가 이거 쓰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알아서 지학파가 크는데, 그쵸? 그러면은 애들 쪽이라도 보상이 잘 이루어서 영혼이라도, 그래도 애기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가난한데 나 죽고 나서 그래도 다만 얼마나 보탬돼서 그래도 괜찮네. 그렇지만 죽고 나서 돈 한 푼 못 받고 엄마 너무 미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좋게 생각해서, 잘 마음을 우리가 좋게 생각해갖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이지 않지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전제들 하든 진우리든 부모님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럴 경향이 어딨어.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좋은 데로 가게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가 먼저 조심을 해야지 나라에서 챙겨주는 거 아니니까. 그쵸? 물론 그 사람들 말도 맞습니다. 나라에서 나와서 죽으라 했냐고, 아니잖아. 근데 자기들 분명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그렇게 비탈길이라겠죠. 그죠? 네. 도로가 비탈길이면은 운전할 때도 위험하고, 운전할 때도 위험하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해년마다 그런 행사가 있다 치면, 여기가 위험하니까 여기 행정지를 딱 꼽아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금지를 내리든가, 경찰들을.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못 움직게 경찰들 쫙 세우면 못 가잖아요.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저 지역은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보면 알잖아요. 여기 위험하다 이거. 근데 물론 우리나라의 위험한 도로를 그렇게 다 뭐 해주진 않지만, 저거는 한양이잖아, 서울. 네. 서울이면 금방 안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는 걸. 근데 그거를 여지 계속 나라에서 두고만 봐서 결국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유 잃고 애완간, 애완간 고치는 격입니다. 왜냐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진짜 그거를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좀 아껴서 좀 했으면 애들이, 그만한 애들이 억울해서 안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위험한 나라에,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알아서 설순설분해서 이렇게 그래도 영혼이라도 많이 빌어주자고요. 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